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2012년 태블릿을 처음 봤고 사용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 딸은 이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답변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딸을 귀국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었지만 최순실 씨의 불출석으로 구치소 내부 수감동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회가 26일 동성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법제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만 민진당 커젠밍 의원은 동성결혼 허용안이 이르면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찬성 측은 크게 환호했지만 반대 측은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동성결혼 반대단체 행복연맹은 동성혼 법제화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교환 환불 기간이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과 통신비 지원 등 교환에 따른 혜택은 예정대로 이달 31일 종료됩니다. 갤럭시 노트 7의 회수율은 현재 9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최대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안 등으로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기한은 연장했지만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